아, 진짜 평화롭다. 이거 진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아, 뜨거워! 언제나처럼 합격. 내 안에 보석배 낚시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죠? 해리피디님은 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빨리! 빨리 쉬어, 쉬어, 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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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나가자! 진짜 혹시 오기가 생겨. 라이트 좀 켜보고. 아우 좋네, 환하고. 야 진짜 조용하구나. 아 좋다 좋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달과 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왜 이렇게 별이 없지? 아, 별 보려고 갖고 왔는데. 저는 아쉬우니까 별을 못 봤으니 별에 대한 즉흥시를 한번 써볼게요. 제목, 별. 에이, 뭐 별거 아니잖아. 아, 정말 별꼴이야. 별의 별게 까불고 있어, 정말. 나는 이 말들이 참 싫다. 보석처럼 반짝이고 싶은 내 이름은 별. 언어 휴이히 라고 하죠. 별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오염도가 좀 있는지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별이 별게 혹은 별거 아니잖아, 정말 별꼴이야,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여기서 내 친구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랜턴에 대한 시를 저답게. 오, 마음에 드는데? 지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구를 한 소절 쓸게요. 무슨 색이 마음에 들어? 무슨 색이 마음에 들어? 너? 너? 개. 이걸 예쁘게 좀 꾸며야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엽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와가지고, 아니면 썸 타는 연인들끼리 와서 써놓는 거야, 자기 마음을. 꺼놓는 거야, 불을. 해가 딱 지면 안 보이다가 불 켤게 하면서 탁 하면 갑자기 딱 어, 뭐야 이게 하고 딱 보면서 마음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무드 있게 하려면 탁 이렇게 해도 되고 따뜻하게. 귀엽다. 자, 드디어 억지 텐션 아니고요. 실제 텐션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낚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보석배 낚시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 잡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마감기쁜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까 이럴 줄 알고 챙겨왔지, 이 랜턴을. 이 랜턴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무려 다섯 가지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디지털 포커싱이라고 해서 원형 버튼을 누르면 빛을 증폭시키거나 집중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빛 조절 기능이 있어요. 빛을 쏘거나 아니면 밝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고, 태양권!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 근데 아래를 보고 싶어. 5단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고요. 이 빛이 쏘면 85m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85m의 물고기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내 시력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걸 한번 충전하면은 최대 35시간이 쓸 수가 있어요. 밤새도 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배웠거든요. 딸기 좋아해요? 바닐라 좋아해요? 저는 바닐라요. 바닐라를 가져가세요. 도와주는 거 없어. 떡밥 성공. 오, 오, 해리피디님 거. 어, 어? 물. 아니, 지금 던졌잖아. 저희 둘 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해봤죠. 이러고 기다리는 거야?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잖아. 떡밥 해갖고 던지는 건데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뭐야? 낚싯대와 낚싯줄과 낚싯대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 과학적인 원리까지요? 아니 사실 봐봐요, 그냥 복불복 아니야. 로또 사서 내가 당첨 번호를 이렇게 한 거랑 어복도는 있는 거. 어복은 뭐가 좋아요? 오래 살아요? 어복은 뭐야? 먹었어, 쳤어, 쳤어. 첫 술에 배부르라. 되게 운치 있고 좋다, 조용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스산한 느낌이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으세요? 어떤 여고생이 학원 늦게 끝나서 집을 왔어. 불빛도 꺼져 있고 막 다 너무 무서운 거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엄마가 타 있는 거야. 엄마가 나 마중 나왔구나. 그래서 엄마 나 기다렸어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가 딱 고개를 숙이고 있다. 딸을 보면서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그때는 무서웠어. 어렸을 때는 혁순의 배부리라. 우리 친척 형이 친구가 영매인 거야. 나한테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알잖아, 나 얘기 다 용두삼인 거. 소리 들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잡아볼까? 먹고 있나 봐. 도망가지 않을까? 야! 잡았어! 놓쳤어. 야, 진짜 아깝다. 오케이. 재밌다. 올라온다. 이렇게 먹게 냅둘 거예요? 소신 있게 가겠습니다. 떡밥 없을 듯. 올라온다. 잡았어? 천장으로 갔어 지금. 이 조회수가 안 나오겠는데. 얘 옆에서 잡으셨대요. 우와, 이거 여기서 잡았다고? 사온 게 아니고? 어디? 저희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처에 놔둬서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저희 이거 불량 나올까요? 낚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불량 걱정도 금지예요. 그러면 고민 없으세요? 최대 큰 고민? 안티에이징. 아니 내 고민을 얘기하는데 왜 그걸 빵 터질 일이에요? 진지하게 좀. 진지한 고민이야. 안티에이징. 지금 뭐 얼굴에 많이 안 발라도 뭐 피부 똑같죠? 네. 진짜 나 진짜 오랜만에 라떼 마신다 그러면. 라떼는 선크림도 안 발랐어. 로션도 안 발랐어. 그냥 세수물 대충 싹 하고 나가면 그냥 다 알아서 됐으니까. 배우님 맨날 얼굴에 물광 나시잖아요. 기름이야, 기름. 기름이었구나. 솔직히 요즘 고민?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21, 25 있잖아. 네. 그게 딱 내 나이 때 얘기거든요. 재밌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환하게 신나게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이 부러운 거지. 왜 부러웠냐면 교복을 입고 있잖아. 배우들이 입은 모습들을 보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다시는 교복을 못 입는구나. 내가 직업이 배우라서 어떤 옷이든 입을 수는 있지만 교복 하나만큼은 내가 이제는 입으면 어색한 나이가 됐고 입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나의 젊음이 슬퍼요. 소방 우울하잖아. 이해 못하잖아. 혜린씨는 어리잖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거를. 저희 다음 콘텐츠에서 교복 입으시는 걸로. 괜찮은 방법인데? 여름에 빠지나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가 또 이게 물살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물귀신 자리라고. 그래서 물귀신이 잡아갔다는 거야. 알잖아요, 나 얘기 다 용두삼인 거. 한 번 나왔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져요. 그럼 실망도 크니까. 모르겠네 아직. 아니 번데기를 좀 이렇게 뿌려도 되지 않을까? 호객 행위를 해야지. 입질이 뭔가 오는 것 같은데? 믿음을 크게 가져요. 호식. 회식. 떡밥 다 던져야지. 내 주위로 와! 물어. 지금 많이 올라왔어. 해볼까? 소리 들려. 나 빨간 물! 빨간! 쓸데없이 오기가 생기네. 물었다! 야, 잡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잡았다! 다음 시간까지 제가 소원 만들어 올게요. 저거 재밌네. 이거 손맛이 있구나, 확실히. 아빠 내 거, 아빠. 삼촌 내 거야. 오늘 고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 소중한 렌터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여자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누구야? 아니, 미래 여자친구 해가지고. 이걸 못 낚으니까 이렇게 낚으려고? 방송국쟁이. 선생님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네. 180cm 물고기랑 한 달 살기 대 한 달 물고기로 살기. 생명만 보장된다면 무조건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죠. 그런 생각 가끔 해보잖아요. 인간이 아닌 다른 걸로 태어났었으면 뭘로 태어났었을까?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냥 엄청 부잣집에 슈나우저. 나 슈나우저 닮았으니까. 그럼 행복할 거야. 내 안에 보석을 찾는 여행에 널 초대해.